예, 안녕하십니까. 박진행 박병률입니다. 예, 더치아라 TV. 오늘은 한국사 이야기입니다. 예, 이제 제목은 주몽 3탄이긴 한데, 주몽이란 제목으로는 오늘이 마지막일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사실상, 주몽이 아무튼 온갖 그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고구려를 세운, 그리고 이제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우리의 고대사 부분은 아직도 이 미스테리 내지는 밝혀야 될 부분이 되게 많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중국하고 일본의 사학 계열까지 같이 붙어 있고, 또 하나는 더 슬픈 얘기는 이제 남한하고 북한의 어떤 이 역사학자들의 견해가 또 좀 달라요. 예, 그래서, 참,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합의 내지는 누구나 다 인정할 수 있는 걸 만들 수 있을까? 가까운 시일 내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역으로 이런 것도 있죠. 역사 컨텐츠가 굉장히 좀 풍부해지고, 풍부하다는 건 이제 뭐냐면 이 사람 말도 다르고 저 사람 말도 다르니까요. 근데 이제, 저는 어쨌든 이제 교과서에 나와 있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분들 입장에서는 좀 답답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우리 민족이 정말 얼마나 위대했는데, 고조선이 얼마나 넓었는데, 이제 삼국도 얼마나 대단한 나라들이었는데, 이제 이럴 수는 있겠죠. 근데, 제가 오늘 이제 고구려, 그러니까 이제 주몽 이후에, 그러니까 사실 크게 보자면 이렇죠. 고구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몽이 있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하는 거 이제 광개토왕, 장수왕. 예, 그리고 난 다음에는 거꾸로 연개소문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연개소문 때가 사실은 영양왕, 영류왕, 보장왕, 요 고려의 마지막 3왕들인데, 이때는 연개소문 이렇게를 제일 많이 알고 계신단 말이에요. 예, 근데 이제 주몽이 나라를 세운 다음, 어쨌든 제가 지난번서부터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일단 주몽과 대소의 관계를 알아야 된다. 저는 아직도 그 하는 게 그 TV 드라마 주몽에서 나왔던 것처럼 마치 형제관계 절대 아닙니다. 그럴 수가 없어요. 만약에 형제관계였으면 대소가 주몽이 고구려를 세우게 냅두지도 않았겠죠. 예. 근데 주몽이 죽고 난 다음에 유리가 왕이 된 다음서부터는 대소가 유리를 엄청 갈굽니다. 예. 너이씨, 막 이러면서. 예. 학렬이 같아졌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 근데 오히려, 대소가 어마어마하게 오랜 기간 동안 부여의 왕을 하는 동안, 뭔가 불만이 안 생길 수가 없었겠죠. 특히 후계자 문제가 생겼을 겁니다. 요 약점을 파고들었던 게 이제 대무신왕이에요. 무율. 예. 근데 여기서부터 얘기를 좀 풀게요. 무율은 그러면은 원래대로 왕이 될 수 있는 사람이었냐? 아니었습니다. 예. 무율에게는 이미 형들이 두 명이 있었어요. 예. 도절이란 형이 있었고 해명이라는 형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두 명의 형들이 결국은 유리왕,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한테 죽어요. 그러니까 고구려 역사를 가만히 살펴보다 보면은 이상하게 아들들이 아버지한테 죽는 경우들이 왕왕 있습니다. 그거 왜 그런 거냐? 예. 그 고구려가 삼국이 아직까지는 그 부족 연합체의 한계를 못 벗어났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 그러니까 정치적인 희생양이 됐다라고 봐야 되는 게 맞아요. 예. 그래서 지난번에도 이제 제가 8월 7일 날 올렸던 거를 한번 보시면 맨 끝부분에 뭐가 있냐면은 주몽과 대무신왕 이후의 고구려 역사, 태조왕, 고국천왕, 동천왕, 미천왕까지 이렇게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구려와 한 뿌리면서도 경쟁관계였던 백제는 고이왕, 근초고왕. 근데 이제 근초고왕까지 가기는 좀 쉽지 않고요. 거꾸로 초고왕과 고이왕이라고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중국과 만주, 일본 등지 상황은 어땠냐? 1세기부터 4세기까지. 예, 이제 요거를 갖고 이제 얘기를 할 건데, 그러니까 진짜 주몽 이후의 얘기들이죠. 예, 그러나, 다른 건 몰라도 주몽이 이거 남겼던 거는 확실한 것 같아요. 뭐냐? 이 나라가 잘 되려면 명분을 뭘로 삼아야 되냐? 고조선의 고토 회복이라는 것을 명분으로 삼지 않으면 안 된다. 근데 예를 들어서 고조선의 고토 회복이라는 게 명분이 된다면 어떻게 되느냐? 중국과의 충돌은 불가피한 겁니다. 왜? 한 나라가 멸망시키기 고조선이니까. 그런데 주몽에서 갈려져 나온 백제 또한
이것을 명분으로 삼았을 확률이 커요. 예. 왜 그러냐? 그래야지만 고구려와 경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 그러니까 만주, 한반도, 요동, 뭐 요서 이런 지역들을 놓고 주도권 다툼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고구려는 고조선 고토 회복, 특히 동명성왕 주몽에 이게 유지였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데 팩트도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죠. 우리도 어쨌든 간에 고구려에서 갈려져 나온 나라인데 우리 또한 고조선 고토 회복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 자 그러면 백제는 어쨌든 한반도의 서쪽 부분에 있었던 나라입니다. 그러면 한반도 서쪽은 어마어마한 장점이 하나 있어요. 뭐냐? 배를 타면 바로 산동반도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지난 8월 7일 날 올렸던 주몽 2탄의 말미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백제 같은 경우는 주로 산동, 그러니까 그 중국에서 보면 이렇게 톡 튀어나온 데 있죠? 예. 고구마 말고 위쪽 고구마. 그거는 요동반도고 요동에서 이렇게 톡 튀어나온 데 거기가 산동반도거든요. 거기가 백제랑 되게 가까워요. 예, 그래서 요 산동반도의 위쪽이 요서입니다. 예, 그래서 요서하고 산동 쪽이 아마 백제가 주로 논일던 지역이었을 거고요. 고구려 같은 경우는 만주하고 요동. 예,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이런 말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뭐가 나오냐. 일부 이제 사학자들께서 만주하고 요동 요소도 좁다. 뭐 예를 들자면 저 몽골 지역까지도 우리 활동 무대로 봐야 된다. 막 이제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정리가 안 되니까 이게 뭐 야 과장하지 마. 그럼 이제 그쪽에서는 야 왜 우리 역사를 일부러 축소하냐? 이런 말들이 논쟁이 계속 벌어지는 거죠. 근데 이제 제 입장에선 그래요. 그러면은 어떻게 말씀드려야 되냐? 일단 좀 작게 말하든 크게 말하든 겹치는 부분은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백제는 한반도 서쪽을 기반으로 해갖고 바로 배를 타고 가면 산동반도고 그 산동반도 위쪽에 요서가 있다. 그리고 배를 타고 바로 아래로 가면은 이제 그 큐슈. 이제 일본 중에서도 가장 그 일본의 큰 섬이 4개가 있는데 그래서 큰 섬 4개 중에서 가장 동쪽과 가장 서쪽에 있던 섬. 예. 큐슈 다음에 이제 혼슈라 그래갖고 그게 일본에서 제일 큰 섬이에요. 도쿄 있는. 예. 그리고 이제 기타 큐슈 그리고 북쪽에 그 일본 원숭이 사는 데가 홋카이도. 요렇게가 이제 일본의 큰 섬 4개거든요. 예. 그래서 큐슈, 요서, 산동 그리고 한반도 서부. 이것을 옛날에 전부 다 경영했던 전성기가 그게 이제 근초고왕이 되는 겁니다. 예. 근데 그게 전성기예요. 백제에. 그러면 근초고왕은 아직 등장하려면 멀었거든요. 그러면 그 전에 한반도와 만주와 요동이나 요서, 산동 여기를 배경으로 했던 거는 누구냐? 일단 고구려였을 확률이 굉장히 크고요. 자, 그 다음에 고구려 역사의 하나의 법칙이 뭐냐? 좀 영토를 넓히거나 센 왕이 나왔어요. 그러면은 그 다음 왕들은 꼭 무슨 일이 생기냐? 뭔가 고구려 내부에서 이렇게 복작복작하고 뭔가 내분이 생기고 후계자 구도에 말썽이 생기고 이렇습니다. 근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예요. 왜냐? 귀족 아닙니까? 귀족. 근데 그 귀족도 아직 완벽한 귀족이 아니에요. 예. 귀족이란 말도 부족 연합체. 그러니까 고구려만 해도 이 정도 합의는 됐을 것 같아요. 야, 왕은 계속 계루보에서 낸다. 야, 근데 전노부, 연노부, 관노부, 순노부.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예. 얘네가 아직까지는 계속해서 부족장이라는 개념이 더 강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니 우리가 고구려라는 깃발 아래는 있긴 있지만 독자적인 영향은 어느 정도 인정을 해주고 그 다음 왕비 부족, 왕비가 문제죠 또. 예. 그게 조금 있으면 이제 나오게 돼요. 그래서 그건 이따 말씀드리겠고. 자 그래서 어쨌든 대무신왕이 초장기 집권을 하던 대소를 작살을 내고 나니 일단 만주 쪽의 주도권은 부여해서 고구려로 넘어오게 됩니다. 네, 넘어오게 되고 그러니까 이것만 해도 대무신왕은 굉장히 큰 업적을 남긴 거죠. 그런데 문제가 생겨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 대무신왕의 후계자는 호동이가 돼야 됐어요. 근데 호동이 죽습니다. 그것도 어떻게 죽냐.
자살을 해요. 예. 근데 자살이 조금 웃긴 게 자살한 이유가 웃겨요. 뭐가 웃기냐? 호동이 자신의 엄마를 범하려 했다. 이게 말이 되게 됩니까, 이게? 물론 이제 여기서 엄마는 친엄마는 아니에요. 계모죠, 계모. 근데 계모에게 욕보였다. 욕보였다는 게 뭐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계모를 덮치려고 그랬다. 그러니까 이거서부터가 정치적인 희생양인 거죠. 예. 그래서 정작 호동은 왕위에 오르지 못하고 그 밑에 있던 이제 둘째죠. 예, 둘째가 왕위에 올라요. 그게 민중왕. 근데 이 민중왕은 얼마 못 있다가 꼴까닥하고 죽습니다. 그래서 그 바로 또 밑에 있던 모본이라는 친구가 왕이 되는데 아마 그 계모의 아들이 모본왕이었을 걸로 추정이 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우리로 치면은 문정왕후 같은 거지. 문정왕후와 명종관계 같은 요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수단 방법을 안 가리고 자기 아들을 왕을 만들긴 만들었어요. 자, 그런데 그래서인지 모르겠지만 이 모본왕은 항상 불안해했대요. 예. 네. 그리고 삼국사기 삼국유사보 이런데 다시 말씀드릴게요. 상징적인 기록으로 많이 나옵니다. 근데 모본왕의 성격이 어땠냐? 신하를 야 엎드려. 그렇게 해갖고 신하 위에 앉아서 야 이건 이렇게 하고 저건 저렇게 하고 이건 이렇게 해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개차반이었다는 얘기죠. 예. 그런 걸 상징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고구려 역사에서 처음으로 반정이 일어납니다. 어떤 반정이 일어났냐? 즉 모본왕이 쫓겨나요. 그리고 8살짜리가 왕이 됩니다. 예. 웬 8살? 예. 왜냐하면 사실은 모본왕의 동생이 하나 있긴 있었는데 제사라고. 근데 이 제사가 나는 내 아들 왕 시킬란다. 예. 나는 왕 안 할란다. 그렇게 해갖고 궁이라는 사람이 왕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름이 고궁이에요. 고궁. 이게 우리 역사에서 특히 중국에서는 이 사람 얘기를 하면 개거품을 무는 태조왕이 됩니다. 왜? 나중에 여기 뛰어들겠습니다만 사실 태조왕이란 이름 자체에서부터도 중국은 굉장히 싫어해요. 태조라는 것은 나라를 크게 세운 사람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서부터는 그냥 일대왕이 태조가 됐어요. 근데 그게 중국에서도 언제냐? 송나라 때입니다. 송나라 때. 그러니까 10세기 후반이 나가야지 나오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 전에 중국 사람들은 창업주를 주로 뭐라고 불렀냐? 고조라고 불렀습니다. 고조. 예. 한 나라 세웠던 유방, 한 고조예요. 그리고 심지어 당나라를 세웠던 이세민의 아버지 이연조차도 당 고조입니다. 예. 태조란 표현을 쓰질 않아요. 그런데 우리 고구려 같은 경우에는 1세기 때 이미 고구려 6대왕 이름을 나중에 태조왕이다. 그리고 이건 나중에 제가 분명히 한번 할 얘기인데 약간 의도성도 있는 것 같아요. 고구려의 27명의 왕 중에서 자기 이름으로 제대로 전해져 내려오는 왕이 몇 안 됩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동명성왕. 그나마 이건 난 거야. 자, 유리왕. 유리왕도 분명 이름이 있었을 거예요. 자기 이름을 왕으로 쓰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 만약에 제가 왕이 되면 병유왕, 진행왕입니까? 아니에요. 근데 3대 대무신왕, 예. 그리고 4대 민중왕. 왜 이름이 민중왕이냐? 무덤이 민중원에 있었기 때문에 민중왕이에요. 모본왕도 마찬가지입니다. 무덤이 모본에 있었기 때문에 모본왕이에요. 그런데 여섯 번째 왕은 태조왕이에요. 그럼 나라를 어마어마하게 크게 세운 어떻게 보면 주몽 다음에 고구려의 아버지란 뜻이 되는 겁니다. 근데 어느 정도였냐면은 태조왕 때가 근데 사실 이걸 아셔야 돼요. 그러면 태조왕의 즉위기간이 90년이 넘거든요. AD 53년서부터 AD 140년대까지입니다. 그런데 AD 140년대, 130년대쯤 되면은 중국은 어떤 상황이냐. 한 나라가 후한이 망해갈 때예요. 어떻게 망해가냐. 황제가 어릴 때는 외척이 휘졌다가 황제가 나이를 좀 되고 내가 친정을 할게. 야 나를 옆에서 모셨던 황관들 일로 와. 니들한테 권력 줄게. 대신 좀 외척 죽여버려. 그러니까 한 나라는 맨날 환관이 외척이 권력 잡았다가 황관이 권력 잡았다가 외척이 잡았다가 황관이 잡았다가 개판인 거예요.
그러면 이게 관리가 제대로 안 되죠. 망조가 들기 시작한 겁니다. 그럼 중국이 망조가 될 때 고구려나 백제는 신나죠. 예. 그런데 요 시기, 그러니까 1세기에서 2세기가 넘어가는 요 시기에는 분명히 태조왕이 주도권을 쥐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게 어디서 나오냐? 두 가지 기록이 있는데 한나라 역사서에 보면은 우리 황제께서 은혜를 베풀어서 고구려에게 비단을 주었다. 어른에게는 몇 필, 어린이에게 몇 필을 주었다. 이거 중국 쪽에서 뻥카친 거예요. 왜? 비단을 왜 줍니까? 그 당시 비단이면은 요즘으로 치면은 거의 석유나 석유 뭐 이런 것 같은 전략 물자내지는 아주 귀한 물자인데 이거 뭘까요? 전쟁을 했는데 발린 거예요 한나라가. 즉 포로가 잡힌 거예요. 그러니까 고구려 쪽에서 야 니네 포로 데려가려면 비단 내놔. 근데 그것을 마치 한나라 황제가 성은을 베풀어 갖고 고구려 궁에게 주었다 라고 교묘하게 틀어서 기록을 한 거죠. 작살나게 말린 겁니다. 그리고 이때 뭐가 있냐, 동해의 태수가 고구려 고궁에게 고래 누나를 갖다 바쳤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착각을 하시면 안 되는 게, 동해라는 이 당시의 동해는 어디냐, 중국의 동쪽 바다, 그러니까 지금의 서해예요. 네. 동해는 뭐라고 불렸냐, 거기는 바다가 파랗다 그래서 파랄 창자를 써갖고 창해라고 불렀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지명 장난이 엄청 많아요. 나중에도 한번 얘기하겠지만 살수대첩에서 살수가 어디냐, 그 식민사관 인류학자들은 그 북한 쪽에 있는 청천강이야, 그 개구랍니다. 네. 살수는 압록강서부터 압록강 위에 있는 강까지 여러 가지 설이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느 하나만 딱 믿으시면 안 되고, 그리고 제일 믿으시면 안 되는 건 뭐냐, 아 우리나라의 각종 전쟁들이 전부 한반도 안에서 일어난 거야? 그건 정말 구라예요. 네. 그렇다고 해서 야 우리가 말했던 전쟁들이 알고 보면은 전부 저기 저 몽골 초원 쪽에서 벌어, 그것도 저는 그다지 신빙성 없다고 봅니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어디일 확률이 제일 크냐, 만주의 만주하고 그리고 이제 요동과 요서. 요동은 다시 말씀드립니다만은 그 압록강 위에 고구마처럼 툭 튀어나온 그 요동반도, 거기에 랴오허 요하가 흐르거든요. 그 동쪽이 요동이고 서쪽이 요서예요. 그래서 요서를 내려와서 또 툭 튀어나온 데가 있으니 그게 산동반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태조왕 때는 아마 중국의 해안가를 싹 다 먹은 게 아니냐, 태조왕이 이렇게 추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중국이 받아들일 수가 있나. 예, 개고픈 무는 거죠. 예. 어떤 분들이 이 얘기를 합니다. 야 고래라고 하는 거는 뭐 우리나라 경상, 그때 경상도 신라인데요. 그럼 차라리 신라 왕이 고래의 눈을 바쳤다. 근데 그런 기록은 없어요. 동해 태수가 눈을 고래 눈을 바쳤다. 그럼 그 다음에 고래 나올 곳은 어디냐? 중국 남부 바닷가입니다. 그러니까 태조왕 때에는, 그러니까 태조왕이 즉위하던 한 100년 동안은 중국의 해안가는 거의 고구려 태조왕이 먹었다 이렇게 봐도 과언은 아니겠죠. 그럼 이제 이 얘기를 하세요. 야 그럼 백제는 산동반도 일부를 차지하고 있었겠죠. 그걸 뺀 나머지 바닷가 쫙은 태조왕이 먹었다. 그러니까 나라를 세운 태조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 역사책에는 뭐라고만 나와있냐, 태조왕의 업적, 게르부가 왕위를 독점할 수 있게 했다. 아 이거 당연한 거예요. 아니 중국을 석권했던 왕인데 그 집안에서 계속 왕 나오게 하겠죠. 야 이제 왕은 무조건 게르부에서 하는 거야. 자꾸 딴만 품지 마. 물론 다른 부족이 한 적도 없습니다만 앞으로 완전히 이제 그냥 이렇게 가는 거야. 오케이 알겠어 이렇게 가는 거고. 야 그리고 한반도 쪽에서 우리하고 가장 가까운데 곡창지대가 어디냐, 그런 게 함경남도예요. 그러니까 그동안은 냅뒀던 옥전은 합병해버리는 겁니다. 폐후에 든든한 식량기지가 있어야 되니까. 그럼 90몇 년을 통치했던 왕이 중국 해안가 다 먹고 한반도 함경남도 쪽에 곡창지대 확보했고 앞으로 고씨들이 계속 왕하는 거야? 불만 갖지 마. 알았어? 나는 그래서 이 나라의 어른이야. 태조야. 그러니까 태조왕이죠. 네. 그런데 여기서 어떤 일이 생기냐, 태조왕의 말년은 그렇게 좋진 않았던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 태조왕이 90몇 년을 즉위한 건 맞지만 중간에 왕을 동생에게 넘겨줍니다. 그러다가 10년을 더 살고 죽은 거예요. 태조왕이. 그러니까 어마무시하게 오래 산 거죠. 그래서 저는 사실 이게 전 뭐라고 보냐면 태조왕과 태조왕의 아들이 했던 것까지도 태조왕의 시대로 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요. 무슨 얘기냐. 세종대왕 시절도 보면은 세종대왕 및 세종의 맏아들 향이 했던 시절까지도 세종대왕 시절로 보거든요. 대리청정하던 시절까지도. 그 대리청정하던 세자 향이 문종이 됩니다. 조선의 5대왕. 근데 정작 자기가 왕이 된 다음에는 한 2년 반인가 3년 동안 하다 죽었죠. 왜? 아버지 때 하도 길을 쪽쪽 빨려갖고 세종대왕 후반기는 문종이 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저는 약간 그런 게 아닌가. 왜? 동생이 받았어요. 동생 이름이 수성입니다. 수성. 근데 그 동생이 왕이 된 게 90세예요. 네. 그러니까 뭔 얘기냐. 게르부 고씨들이 왕을 한 것까지는 합의를 했는데 이게 부자 상속인지 형제 상속인지 거기까지는 합의가 안 됐었다라고 봐야 될 것 같다란 얘기죠. 그러니까 동생도 왕을 노리죠. 그래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왕이 됐어요. 근데 그래서 이 사람이 차대왕입니다. 차대왕. 태조가 제일 큰 왕, 차. 그 다음으로 컸던 왕. 근데 얼마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또 그 수성의 동생이었던. 그러니까 이제 태조로 치면 태조왕으로 치면은 동생의 동생이죠. 그러니까 막내 동생이죠. 이 사람이 백골한 사람인데 왕을 합니다. 이게 신대왕이에요. 그래서 이 신대왕의 아들들이 또 이제 통치를 하기 시작하는데 그 중에 첫째가 누구냐? 이게 바로 고국천왕입니다. 고국천왕 시험에 엄청 많이 나오죠. 재상 을파소와 함께 진대법을 했고 어쩌고 저쩌고. 자, 근데 그것도 굉장히 뛰어난 업적이긴 합니다만 고국천왕의 진짜 업적은 따로 있습니다. 뭐냐? 야, 귀족들 다 모여. 귀족이라고. 야, 부족장 다 모여. 야, 이제 행정구역 개편할 거야. 우리 게르부, 이게 중부. 동서남북부로 할게. 부족 명칭을 떼버린 거예요. 야, 뭐? 연노부, 관노부, 절노부. 떼! 동부, 서부, 남부, 북부. 이게 왜 대단한 거냐면 귀족,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부족이 자기 부족 이름을 못 쓴다?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중앙 집권으로 그만큼 한 단계 다 갔단 얘기예요. 이걸 해낸 게 고국천왕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똘똘했던 태조왕. 그 다음에 약간 혼란기가 있다가 바로잡은 게 고국천왕. 그러다 보니까 을파소를 등용해갖고 진대법 이런 것도 했겠죠. 예. 네. 을씨 집안은 상당히 좀 뭐라 그래야 될까요? 명문가예요. 왜? 을파소 전에 을뚜지란 사람도 있었고, 을뚜지, 을파소, 을지문덕.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을씨 집안은 상당히 명문가죠. 예, 고구려를 쭉 충성을 바쳤던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그런데 고국천왕이 죽어요. 고국천왕이 죽은 다음에 그러면 왕이 누가 돼야 되는가가 되는데 여기서 막장 드라마가 하나 찍힙니다. 뭐냐. 고국천왕의 부인이었던 우씨 황후가 어느 날 동생들을 찾아다니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게 웃겨요. 왜? 나를 계속 황후를 시켜줘. 그럼 당신을 왕으로 만들어줄게. 그러니까 이게 뭔 얘기냐. 강했던 왕이 죽고 나니 또 나라가 흔들흔들. 그러니까 이게 왕국이자 연합국가의 한계죠. 그랬더니 왕비가 엉뚱한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내가 그럼 다음 왕의 왕비도 내가 하면 되지. 근데 이게 돼요. 예. 이게 돼요. 예. 진짜 이거 막장 드라마죠. 그죠? 자, 그러니까 이 고국천왕 다음에 왕이 됐던 이 사람이 갑자기 지금 산상왕인가? 예. 이것도 정확해야 되니까. 예. 죄송해요. 지금 사실은 저희가 그 기사님이 와갖고 이제 그 와이파이를 그 업로드 그러니까
그 뭐 업로드를 자 업로드를 그러니까 새 걸로 바꿔주신대요. 그래서 요거를 좀 빨리 찍어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맞다 산 상황. 예. 아, 이게 고국철학의 동생이에요. 근데 부인은 같은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산상왕은 고국천왕의 동생이 동생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밑에 동생을 우시가 찾아간 거예요. 그랬더니 형수, 그 어디서 역 같은 소리를 하고 있어? 이씨, 꺼져! 빡친 거지. 그래서 그 밑에 동생을 찾아간 거예요. 근데 밑에 동생은 형수, 그래요? 내 부인이 돼주세요. 그게 산상왕이에요. 그게. 즉 산상왕은 왕을 진짜 하고 싶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폐륜도 아무리 옛날에가 요즘 같진 않다고 그래도 이거는 폐륜이죠. 근데 이걸 한 거야. 예. 근데 이 사람도 불만이 많았겠죠. 왜?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오씨 황후가 고구려의 실질적인 주인이나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누구처럼. 예. 건자 들어가는 누구처럼. 그 시대였던 거라. 근데 더 문제는 뭐냐? 고국 천황의 부인이었으니까 나이가 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애를 또 못 낳는 거예요. 고국 천황이 애가 없었어요. 예. 그러면 산상왕이라도 애를 낳아야 되는데 오씨 부인은 또 애는 못 낳네. 그래서 여기서 산상왕이 머리를 씁니다. 뭘 머리를 쓰냐? 야, 돼지 한 마리만 좀 갖고 와봐라. 고구려는 풍습이 그게 한 멧돼지였겠죠? 예. 돼지를 잡아서 이렇게 제사를 지내는 풍습이 있었는데, 얘를 어떻게 하냐? 돼지를 일부러 놔줍니다. 야, 뛰어가! 뛰어가요. 잡아. 그럼 그 자리에서 제사를 지내는 풍습이 있었대요. 근데, 여기서 아주 괜찮은 부인을 한 명 만납니다. 이름은 후녀라는 사람이에요. 예. 여기서 괜찮다는 건 뭐냐? 젊고 자기 스타일이고 보니까 애도 슴풍슴풍 날 수 있고 여기서 나온 그래서 아들을 봐요. 이게 누구냐? 교체라는 사람입니다. 교체. 근데 왜 이름이 교체냐? 야, 돼지 잡으러 갔다가 거기서 만난 부인과 낳은 아이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그 유명한 동천왕입니다. 근데 이 동천왕도 되게 안타까운 게 처음에 진짜 잘 나갔어요. 정말 막 만주 요동을 쓸고 다녔어요. 진짜. 그래서 별명이 뭐였냐면은 위궁이었습니다. 위궁. 여기서 위는 뭐냐? 닮았다. 닮았다. 누구를? 궁. 태조왕을 닮았다. 야, 이 기세면은 얘는 정말 중국 또 한번 태조왕처럼 해안가 쓸겠는데? 이랬는데 딱 요때 중국이 어느 시대냐면은 드디어 나라가 세수로 완벽하게 갈라진 삼국시대였어요. 위초고 시대. 근데 이때 그러면 고구려랑 맞닿아 있는 나라는 어디냐? 이게 위나라죠. 네. 위나라 입장에서는 야, 저 위궁? 저 새끼 저거 안 되겠는데? 야, 한번 손 좀 봐줘라. 그래서 조비가, 조조 아들이에요. 조비가 잠시 촉나라, 오나라고의 전쟁을 멈추고 어디로 오냐? 고구려로 와요. 에이스 중에 에이스를 보냅니다. 그게 관국엄이란 장군이에요. 위나라 입장에서는 촉오보다도 고구려의 동천왕이 더 심각했던 겁니다. 근데 여기서 동천왕이 작전을 잘못 썼어. 딱 한 번 실수한 거예요. 그 딱 한 번 실수를 나중에 또 누가 하냐? 고국 원왕이 합니다. 고국 원왕. 근총왕한테 화살 맞아 죽은 그 왕이에요. 그래서 그 얘기는 그때 할게요. 예. 그래서 수도까지 탈탈 털려. 근데 미루와 유유라는 사람 때문에 관국엄이 고구려를 완전히 멸망시킬 수 있었는데 미루와 유유 때문에 특히 유유가 쉽게 말해서 저격조가 돼갖고 관국엄을 찔러 죽입니다. 예. 위나라는 정말 어떻게 보면은 가장 에이스 장수를 잃은 거예요. 예. 그럼 위나라가 당시 조씨의 위나라가 가장 에이스 장군을 보낼 정도로 고구려는 상당히 신경 쓰이는 나라였더라는 거죠. 예. 그리고 나서
이 동천왕이 중천왕, 중천왕이 서천왕, 그리고 서천왕 다음에 고구려가 또 한번 난리가 납니다. 두 번째 반정이 일어나요. 왜? 봉상왕이라는 사람이 즉위를 했는데 굉장히 성격이 잔인했다 그래요. 어느 정도 잔인했냐? 내가 다 해먹어야지. 그래갖고 서천왕에, 그러니까 자기 삼촌들부터 다 죽여버린 거야. 네. 삼촌들부터. 그러다 보니까 누구까지도 목숨을 노리냐. 봉상왕에는 동생이 하나 있었거든요. 돌고라고. 이 돌고가 자기 아들을 미리 빼돌린 거예요. 이게 을불입니다. 을불. 예. 네. 야, 삼촌도 저렇게 막 죽이는데 나도 조만간 뒤지겠지? 그럼 내 아들은 빼돌리자. 그런데 진짜 머리를 잘 쓴 게 어떻게 빼돌렸냐. 정말 얘를 그냥 꾀죄죄한 평민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야, 소금장수한테 맡겨. 그래서 실제로 이 을불은 소금 팔러 다녔습니다. 예. 네. 이 을불이 나중에 누가 되냐? 바로 미천왕입니다. 예. 네. 근데 이 미천왕이 왜 대단한 왕이냐? 어쨌든 그 지긋지긋했던 한사군, 그 중에서도 마지막이었던 낭랑을 작살낸 게 이 양반이에요. 그러면서 고조선 고토 회복운동의 주도권을 확실하게 틀어진 게 미천왕이죠. 그러니까 주몽이 말했던 고조선 고토 회복, 고조선 고토 회복, 고조선 고토 회복을 뭔가 확실한 성과를 완성시킨 거는 15번째 왕 미천왕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이때 문제가 뭐냐. 제가 백제를 잠깐 얘기할게요. 백제는 온조왕 이후에 쪼로로로로록 내려옵니다. 그래서 아무튼 요서하고 산동을 좀 넓혔다가 아니면 거점만 잡고 있다가 넓혔다가 거점만 잡고 있다가 물론 태조왕 때 싹 쓸렸지만 그렇게 유지를 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 가장 뛰어났던 왕이 누구냐? 초고왕이에요. 그리고 구수왕이 있습니다. 에? 뭐가 좀 이상한데? 이상하실 거예요. 왜? 근초고왕도 있고 근그수왕도 있으니까. 이게 백제는 닮았다란 표현을 가까울 근자를 쓴 거예요. 그래서 초고왕을 닮았네? 근초고왕. 구수왕을 닮았네? 근구수왕.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유추할 수 있는 거예요. 근초고왕은 백제는 물론이고 중국의 요소하고 산동 그리고 일본까지 싹 쓸었던 왕이잖아요. 초고왕이 그런 비슷한 업적을 했기 때문에 금초고왕이라 이렇게 갔겠죠. 그것을 잘 관리해갖고 백제를 계속 크게 유지했던 게 구수왕이었겠죠. 그러니까 근구수왕이 된 거고. 아시겠어요? 고구려는 닮았다는 표현을 위를 쓴 겁니다. 야, 동천왕 제 태조왕 궁 닮았어. 위궁. 백제는 근초고, 근구수 이렇게 된 거죠. 그런데 여기서 백제 문제적 인물이 한 명이 나와요. 초고왕 계열로 왕위가 잘 내려오고 있었는데 갑자기 왕위를 찬탈하는 사람이 생기니 그게 바로 고이왕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몽이란 얘기는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옛날에 감우성 씨가 주연을 했던 근초고왕이라는 얘기가 있죠. 근초고왕 편을 기반으로 해갖고 거기 그 감우성 씨가 주인공을 했던 근초고왕에 보면은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 맞는 얘기도 있고 아닌 얘기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쉬웠던 건 뭐냐. 그 이제 주몽이나 광개토왕에 비해서 근초고왕의 시청률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근초고왕? 그런 게 있었어? 예, KBS 대하 사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극 매니아들은 감우성 씨니까 야, 그 감초고왕 언제 하냐? 언제 토요일 날 했겠죠. 토일. 예, 그런 대하 사극이 있으니까 그걸 바탕으로 하면은 누구까지가 얘기가 되냐? 결국 감초고왕이 감초고왕의 라이벌이자 감초고왕을 이길 수 없었던 비운의 왕 고구려의 고국원왕 스토리까지가 나오게 돼요. 예, 그래서 또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얘기는 하겠습니다만 일단 오늘은 중국이 가장 싫어하는 태조왕 그리고 고구려의 내부 기틀을 다졌던 고국천왕 그리고 정말 태조왕을 닮을 뻔했는데 위나라 에이스 관국엄한테
정말 하마터면 식겁할 뻔했던 동천왕, 네, 교체, 그리고 미천왕까지를 알아봤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야구 이야기 요번에 진짜 많이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계속 이렇게 구독, 좋아요 늘려주시면 더 열심히 해야죠.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프리뷰 중심으로 야구 이야기는, 그리고 이제 정치 이야기는, 정치 이야기는 또 이제, 야구 이야기 한 다음에 수요일 정도에, 왜냐하면 제가 이번에 수업이 또 조정이 됐는데, 수요일 낮 시간이 제가 지금 시간이 있을 것 같아요, 당분간은. 그래서 그때 또 만들어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 일요일 끝나면 야구 이야기, 그리고 다음 주 수요일에는 또 정치 이야기, 이런 식으로 올려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무튼 지난번 야구 이야기 많이 사랑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예, 박진행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금요일 지금 한 오후 3시쯤 됐는데요, 제가 이따가 수업이 또 있어서 업로드는 조금 늦을 것 같아요. 예, 이따 밤 늦게나 어쩌면 토요일 새벽에 될 수도 있으니까 그건 좀 양해해 주시고요. 불금, 불주말, 즐거운 주말 잘 보내십시오. 그러나 항상 코로나는 조심하시고요.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많이 봐주십시오.